어석을 종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계수입으로 장승포차 음용수입 매출액의 3%에서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연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 2천만 원, 옥포도시재생 28억 6,500만 원, 능포 샛별마을 사업에 3억 7,1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고연도시재생이 7억 4,400만 원, 옥포도시재생 5억 7,300만 원, 능포 샛별마을에 4,779만 원입니다. 7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입니다. 다음 옥포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팀장, 코디, 사무원, 활동가 등 인건비 합해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운영비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3,000만 원, 국제문화축제 행사 운영비 7,000만 원, 또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 용료 2,200만 원, 마을 소셜 네트워크 앱 컨텐츠 개발에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 경영상사업 보조로 마을 방송구 온라인 운영비 2,000만 원, 빈집 커뮤니티 국제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자 운영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빈집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1호 구입 바다 시민 아트 교육에 3,000만 원이고, 옥포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국비 26억 4천, 도비 5억 2,800, 시비 10억 원 해서 41억 7,500만 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주민제한 공모사업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고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팀장 코디 사무원 활동가 인건비 합해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억 40만 원입니다. 고연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이엠길에 대한 축제 이벤트 프리마켓 운영비 5,000만 원, 이엠센터에 대한 이벤트 운영 5,0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이 2,500만 원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5,000만 원이고, 또 주민역량 강화의 노인교실 운영은 1억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국비 33억 원, 도비 6억 7,400, 시비 13억 8,600에서 54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경관 협정 사업 추진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능포 샛별마을 사업의 인건비로 총괄 코디 및 마을 활동과 수당에 6,250만 원. 그 다음, 행사 운영비로 나눔 밥상 운영 900만 원. 민간 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1,35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 클린 서비스 1,20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로 맞춤형 소일거리 지원사업 3,600만 원,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교육 600만 원, 주민역량 강화 2,300만 원입니다. 능포 셋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능포 셋들마을 취약지역 생활지권 개조사업 시설비로 3억 2,08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택정비지원사업에 3,32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6만 원, 공공운영비가 864만 원입니다.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2,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거점시설에 대한 조성집기 4,000만 원, 또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공간 운영비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성포차에 대한 활성화 사업 인건비로 장성포차에 대한 방적지도원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장성포차 축제 개최비 2,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로 7,700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84만 원, 행사 운영비가 178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연구영역비, 도시재생자료 수집 및 기록화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 운영비하고 예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하고 직무수행 경비를 합해서 5,91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로서 1221페이지입니다. 12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도시재생과 고현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277억 원이고 옥포도시재생은 232억 원, 장성포도시재생은 166억 6,700만 원인데 장성포는 금년에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포 셋들마을 사업에 총사업비 26억 6,7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정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정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재생사업 일이 많으시죠? 예. 예. 어쨌든 저는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도시 뭐 재생이 되면은 마을도 활성화되고 거리도 많이 좋아지고 고현도 보니까 벽화도 그리고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업무 보고에 보면 그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 문화 축제 행사 705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소는 옥포에서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지금 그 수변 공원에서 하는 그거지요. 개최하고 그겁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예산안 심의할 때 그 외국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아마 해마다 아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물론 이제 과는 다른데 이걸 같이 예산을 합해서 하면은 조금 볼륨도 커지고 축제 장소 외국인도 함께 우리 이제 이렇게 시민들하고 섞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알아서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집행되는 과가 달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기 조금 볼륨도 국제문화 축제는 지금 자리를 잡았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어쨌든 아주나 오포나 똑같은 이렇게 이제 장소는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사실상 이게 저희 도시재생은 이제 활성화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국제 문화 축제니까 어쨌든 예. 뭐 외국인 한마당이나 문제나 예. 비슷한 활성화계 구역 안에서 한다면은 예, 예. 그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조금 볼륨을 너무 작은 예산도 보니까 뭐 더비도 작아져가지고 한 1600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예, 예, 예. 뭐 예년 뭐 전년도 규모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행사가 제대로 좀 될까라는 이렇게 걱정이 조금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축제 규모도 좀 제대로 되고 볼륨감 있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예.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이전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요. 빈집 커뮤니티, 뭐 도시재생대학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위탁을 어디다 이렇게 하고 또는 사전에 이렇게 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두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그 도시재생 저희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예, 예, 그렇죠. 전부 주민 주소로 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주민단체 저희가 자본 이전 또는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역사 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어느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5천만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돼갖고. 네. 구체적인 대상이라든 이런 부분 대상은 주민들이고요. 예, 당연히 주민들이고 예, 예, 이게 주민들 중에서도 뭐 유아인지 청소년인지 예. 또는 어른들인지 어르신들인지 중장년층인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대상입니다. 전체 다 대상이다.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도시재생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예. 역사 문화 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에서부터 청소년들 예. 대상으로 저는 하면 참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서 다음에 대상을 하실 때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단체에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동의 707페이지 보면 비품 구입해서 이렇게 70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뭘 사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자주 그냥 소모품인지 아니 비품이라면 제법 좀 큰 것 같은데 700만 정도 같으면 707페이지 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 내년부터 저희가 그 리모델링 공사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센터가 그 건물에 있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데 이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옮기는 사무실에 드는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주로, 현재 그 사무실에서도 비품이 있어서 지금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럼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새로 하면은 또 뭐 하다못해 칸막이라도 쳐야 되고 이런 뭐 칸막이는 예, 제가 보기에는 비품이 아닌 것 같고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품이 아닌가요? 예예. 예. 어떻습니까? 칸막이, 예 그것도 저 칸막이도 예. 그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정도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예. 비품을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중고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렌탈 형식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예. 렌탈을 하면은 뭐 이제 2년이나 3년이나 이제 모든 건 다 렌탈이 되니까 예. 렌탈했다가 다시 이제 반환을 하면. 비용이 뭐 작은 예, 예.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굳이 뭐 다른 영어에 쓰는 게 아니라면은 전 렌탈도 참 괜찮겠다 예.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 고인동 도시재생에 보면 이제 이벤트성이 한 5천만 한 1억 정도 있는데 능포 셋들 말 보면 이제 뭐 주민 뭐 이렇게 서리터 개량 사업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고현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 행사비가 한 1억 정도 잡혀 있어서 물론 뭐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 이런 돈인데 그 주변에 뭔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조금 뭐 경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조금 벽에 벽 하나 조금 그려놨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아 도시재생하니까 이미지도 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게 좀 들 수 있도록 너무 행사에 저는 이렇게 1억을 하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뭐 경관 협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따라서 예. 예. 그건 어디 설치합니까? 수입 옥상에 합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CFS 터미널 그 뒷길부터 하고 수협 앞쪽으로 그
그게 아마 고현도 11길인가 그렇거든요. 예, 예. 그쪽 길하고 그다음에 지금 센터에 있는 예, 예. 호텔 그 앞쪽하고 해남정비 뒷길 이렇게 하고 간판 정비, 가로 정비 또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남정비가 지금 이제 거기에 예. 뭐 이렇게 이제 센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건물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그 위에 이렇게 조금 뭔가를 뭐 벽을 이렇게 뭐 가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스페인에 갔을 때 꽃 이제 뭐 꽃길을 심하고 조성을 해서 꽃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걸 봤거든요. 어차피 그쪽은 골목이니까 그 차라리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쪽이 이제 어쨌든 이제 경관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뭐 반대편보다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만 높이 감을 한줄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고현에 보면은 이렇게 뭐 꽃길 조성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꽃을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도시 재생도 되면서 주변의 관광객들이라든지 그 시민들 특히 그 골목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이 710페이지 보니까 고현 도시 재생 사업 아 이거는 아 아주동이다 그죠? 제가 아주동 세대 사업입니다. 지분 계량 빈집 철거 이거는. 이거는 능포입니다. 능포. 옥명. 예, 예. 능포동에 빈집 사업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님 지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장성포 도시재생이 올해 마무리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추가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빠졌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예. 장성포 도시재생이 완료가 됐는데 예. 거제에서는 최초로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장성포 도시 활성화 됐습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금년 사업비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세입 예산에 그 3,600만 원 그 장성포차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예. 예, 3%인데 예상하는 거죠, 그죠? 아, 이거를 저희가 세 수입으로 받아갖고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축제 개최나 또는 저 방역 인건비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그 결국에는 이걸 받아가지고 장성포차 축제 예 2천만 원 예 예 그리고 도시재생 자료 수집 및 기록화 여기에 1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요거는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자체 수입입니다. 아 장성포뿐만이 아니고 예, 예, 목포하고 예. 고현까지 예. 예 어쨌든 이제 장성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세입 예산 받아가지고 그냥 축제 한번 하는데 지원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에 이제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 앵커시들도 만들어졌고 주민 활성화도 됐고 그 주민들의 그 뭐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예산들을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엔카 건물을 뭐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소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지속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예.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산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옥포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보면 1호구의 몸부림센터, 어울림센터 이 건축설계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건축기획 설계 용정을 하고 있고요. 곧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네. 건축설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비는 예. 마중물 사업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지금 컴퓨터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59의 머무름 센터하고 어울림 센터가 그 동시에 이렇게 오픈, 그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족분은 11호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내년 그 북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거 뭐 불가항력적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관련께서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현의 도시재생 있죠? 예. 예. 검찰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일단 그 무고로 판명이 났고 뭐 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에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하여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뭐 불협화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최양희 의원님 지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고에 일단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재생 2022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예. 능포동 일단 하시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능포동이 세태도에서는 굉장히 높게 맞습니다. 이게 판정이 됐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좀 뭐 애쓰신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뭐 용역을 줘서 진행할 예정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 예산은 굳이 그럼 2020년도 금년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언제쯤 이 기간이 지금 보니까 2022년 5월 전에는 이게 용역이 완성이 돼야 되네요. 예, 예. 그거로 일단 사업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그 하여튼 중간 내년 초에 한 번쯤 좀 중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일단 전체 우리 고현 현장 지원센터 옥포 그다음에 장승포 지금 현재까지 현장 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렇게 네 개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있는 이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됩니까? 왜냐하면 의무 보험은 다 있는데 수당은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장 지원센터 뭐 현장 지원 코디네이터 등등 사무원 마을 활동가 다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왜냐면 이게 의무 보험료로 따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당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임금에 다 포함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7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게 어디고 고현동 고현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예.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억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아, 노인교실. 예, 예. 이거는 전액 10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재생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10입니다. 이거는 이제 11호 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노인교실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도비 11을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왜 이 사업은 예산 1억 건 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굳이 전액 11호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일단은 그 인건비하고 이런 이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이것도 그 센터 경로당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인교실인데 이런 거는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11호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인교실은 사실 금년에 못했거든요. 금년하고 내년도에 잡혀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같이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의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정류당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여기 왜 11호 이렇게 1억을. 네. 이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게 돼 있어. 11호. 아니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12와 그러니까 매칭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능포나 뭐 옥포도 경로당이 없지 않고 어르신들이 없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지역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러면 11호 편성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이제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능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 예.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는 아닌데 실제로 경로당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좀 자세한 세부 내역은 좀 주시면 예. 네, 좋겠고요. 그다음에 70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능포 샛들 마을 사업 여기는 현장 지원 센터가 없기도 하거니와 여기 그러면 총괄 코디가 그럼 현장 지원 센터장의 역할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비상근으로 저희가 저 어디고 국제대학 교수님을 위촉을 해갖고 수당을 주는데 이 수당은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마을 활동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을 활동가 몇 명 수당이? 두 명입니다. 5명입니까? 두 명. 아, 두 명입니까? 두 예. 명에 1년 아니 뭐 이 사업이 쭉 계속 끝날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올해 인건비만? 네, 내년도 1년. 그러니까 2022년 예, 인건비만 예. 지금 예. 6,200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괄 코디도 인건비를 받습니까? 수당을 받습니다. 아, 수당을 받습니까? 예. 아, 수당. 총괄 인건비 한 명. 그러니까 총괄 코디 한 명, 마을 활동가 두 명의 인건비가 6,200이다 이런 거죠. 1년. 예. 코디가 한 1,300만 원 되고요. 네. 활동가가 두 명 합해서 한 4,700이 되네요. 이거는 이제 인건비는 이제 제조 시급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럼 2021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로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근데 올해도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아, 금전에 이 활동가를 저희가 새로 뽑았습니다. 뽑아갖고 이 추경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아, 추경에 예. 들어갔습니까? 예, 예.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당초 예, 예산이 아니고 당초에는 없었고 예. 추경에 예.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711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거제시에 보면 청년 서포터즈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뭐 이거는 저희 도시재생도 관련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혁신 담당관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시정혁신. 예, 예. 청년 스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지역에 어떤 뭐 홍보, 예를 들면 뭐 드론으로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또 뭐 저희가 또 버스킹 공연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걸 또 이 촬영을 해갖고 그 SNS 올린다든지 이런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제가 예를 몇 개밖에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하는 건지 시정혁신 담당 그러면 시정혁신 담당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거기도 아마 제가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 금년에 발대식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발대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도시재생에서요? 예, 재생해서 해보려고요.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도시재생과 이게 청년 서포터즈는 우리 거제시 전체에 이런 뭐랄까요 홍보 또는 네. 청년들이 아마 뭐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뜬금없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네.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을 했나? 혁신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만 한다 예, 이렇게 보면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회의에 65페이지 그 우리 그 호포동 도시재생 그 유들 사업에 조형물 제작을 뭐 보니까 해서 설치하는 걸로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의 디자인 예.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참 뭐 그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그 정부위원장님도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 폭포 도시재생이든 장소보든 이 뭡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장소보는 주차장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마지막 해 앞에 있는 그 주차장도 우리 그 시부지입니까? 공터 하나 있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옛날에 구 여기서는 터미널이라든지 군 예, 예. 곳곳이 거점으로 보니까 주차장이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장소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뭡니까 메인 도로에 지금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뭐라도 양쪽에 주차가 막 주차할 자리가 없도록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는 분명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장풍폰을 보니까 저녁에. 그리고 우리 그 거제 도시재생 부분에 그 남동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뭐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포도 네. 이제 그 항만과 그 어구 보관 보관소 예, 예. 그 환경 뭐 정비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면 또 함께 해보려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능포도 보니까 수변 공원에 그 공원도 잘 돼 있고 낚시터도 지금 항만가에서 뭔가 잘 뭐 저 잘 그 뭐 그 저 사업을 잘 해놨습니다. 뭔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곳이 또 능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차원에서 나잠 쉼터 조성 어촌계 해관해가지고 복합 건물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연결하면은 가업에 좋은 뭐 내용이 또 좀 담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니까 능포도 수변공원이 저 계단식으로 되어서 참 잘 되어 있고 안전하게 또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가업에 좀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 도시재생에 우리가 거제 면도 역사문화중심으로 이렇게 잘 뭐 담아 놓으시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그 708페이지 마을관리협동조합 5분의 그 포로수용소 했던 그 내용입니까? 그 주관을 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그 예. 사업은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이 아마 당선됐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까 이게? 아, 그거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예. 이거 같은 비슷한 유행의 내용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예.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법상으로 그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예. 사업입니다. 이런 부서들 저번에 우리가 포로성도 한번 가봤는데 뭐 그렇게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뭐 처음 1회 시작을 하던데 좀 보니까 제가 느끼고는 행사에 집중되기보다는. 예. 그 참여하는 뭐 프리마켓이나 부서 예. 그런 쪽에 좀 더 좀 확대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하는 부서나 이런 좀 오시는 분들 팬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또 능포 셔틀 마을 이는 뭐 내용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셔틀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도시재생은 국토부 주관이고요. 이거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군형발전위원회에서 예전에 그 치악지구 개선사업이라고 예. 그게 이제 셔틀마을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게 주로 이제 치악 주거지 여기 사업에도 보면은 뭐 빈집 정비 슬레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런 쪽의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도시재생에서 우리 그제시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도록 뭐 예 가업에 좀 충실하게 좀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충실히 하라고 합니다. 저 지금 장성포나 옥포나 고현 충실히 이제 네. 잘 하라고 하면 저 내년 쪽으로 합니다.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라고 도시재생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제 시에 도시, 이, 능포 셋들 마을을 비롯해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이제 소규모 빼면은 네 군데입니다. 고현, 옥포, 장성포, 셋들. 그 네 곳이네요? 예. 네 곳의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죠? 네 군데가 잠시만요. 전체 보면은 한 600억이 넘어갑니다. 600억 약 900억이던데. 900억이 안 되고요. 소규모까지 다 계속 사업비 조사해 보면 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그 시비가 몇 프로죠? 시비는 28%입니다. 약 30%입니다. 예. 약 900억을 계산하실 때 270억 원의 정도가 우리 시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맞죠? 예. 전체 틀립니까? 까지는 안 나가고요. 예. 300억. 한 200억 정도는 소규모까지 합하면 저희가 700억이거든요. 예, 예. 예. 그중에 완료된 거 빼면 한 6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600억이면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지를 계산했을 때. 뭐 단순 계산하면 한 150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많은 돈이 쓰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 정책 사업이고 공무 사업인데, 예. 이게 우리 그 공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침체된 지역을 이제 뭐 좀 활기를 불어넣고자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11월 한 150억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볼 때, 우리 행정에서, 그 행정에서 현장을 볼 때,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이 사업비가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예. 저는 최대한 뭐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역할은, 주 역할이 뭐죠?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은 우선은 이제 주민 주도가 중요합니다. 예, 주민들의 그렇죠. 참여가 없으면은 예. 도시재생 사업은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의 역할은 어떻게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재생 사업이 마치더라도 자발적으로 예.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맞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과 또 활동가의 그 사업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이제 그 배우 그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예. 주 역할 아닙니까 행정에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역할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뭐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 사업의 성격상 그 예산은 그 부분에 꼭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는 뭐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현장에서 사실 이제 돌아가는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못 되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세금으로 600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사업에 있어서 잘 되는 부분 잘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부분 그대로 주더라도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럼 단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보면 참 돈이 썩는다 하는 그런 지적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돈이 참 썩는다 하는 얘기 자주 듣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예. 전국적으로 예, 이게 예. 도시재생이라고 공식적으로 공모 사업이 진행된 게 2017년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 정치 사업으로 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장성포 옥포 고현이 아주 초창기에 지금 선정이 돼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특히나 장성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아, 뭐 어떤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저 정부에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또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저 좋은 취지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못되는 부분을 보자면 이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써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좀 표현이 너무 뭐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드리면 참 정부 돈 썩는다. 먼저 정부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들이 사는 뭐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참 제한적이지만은 진짜 예. 이왕 시작한 사업 활동가와 주민들 간에 어떤 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고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주자고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봤을 때 아 잘 쓰여졌다 감탄사가 나올 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11쪽에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초자치지원센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한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근무는 3명,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여기에는 인건비로 한 명 센터장만 센터장 인건비만 여기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각 현장으로 배분이 되는 상태고요. 그중에 또 기초센터의 3명은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 행정과에서 또 그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는 기초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공무원 3명하고 3명. 현장에 파견한 파견된 코디가 2명 이렇게. 2명.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고현하고 옥포 등에는 팀장, 코디네이터 2명, 사무원 하나, 마을 활동가 하나 이렇게 해서 예. 다섯 분이 근무하는 형태가 예, 되니까 예, 예. 여기에서 팀장이라 하면 현장 센터장을 말하는 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센터장을 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 주도형, 주민 참여 그리고 이게 어떻든 지속 가능함 도시 세태한 구도심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 주민 참여와 근데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장 센터장의 역할이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루는 전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 중심의 센터장이나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가져가야 네.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번 뭐 행정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거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내년 5월 중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 예정 계획이다. 금년 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고 내년 또 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 그리고 도시 교재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은 예. 올해 예산은 이제 내년 예산은 올해 다 받는.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아까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에 명절 휴가비, 퇴직금, 급식비, 출장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초센터장 경우를 보면요. 출장비하고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본봉이 460만 원 정도 되고 명절 휴가비하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지원센터는요? 현장지원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그 도시재생 그 결산 자료를 보니까 고연 오픈은 이제 진행 중이라 그 자료가 뭐 예. 극히 좀 미약하고 장승포동에 보니까 여비, 명절 휴가비, 출장비, 급식비까지 다 이렇게 지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옥포나 고연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요 인건비 통에 통째로 지금 우리는 지금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인건비 안에 1년 인건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별도로 뭐 지급을 하는 건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행정운영경비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거기 3명이 포함된 상황이고요. 아 그럼 여비는 네. 행정운영경비에서 그러면 별도로 네, 네. 되고 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하여튼 그 임금에 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예. 예, 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전에 한 두 개 빠져가지고 우리 그 저 장승포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장승포 보니까 공중파에 그 뭐 나오고 하는 방향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 농업 관광에도 보니까 KBS, SBS 뭐 이런 공중파 예. 뭐 촬영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니까 하던데 그때 한번 뭐 해법을 통해서 공중파를 함께 방영을 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예산도 좀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예 예. 예, 그리 해야 예. 또 그런 것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예.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게 됐는데 예. 그게 이제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관광을 불러 올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또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걸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그리고 우리 그 지세포 이름에도 도시재생이 혹시 진행을 언제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세포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좌우에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이 계속된다면은 예. 지세포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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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오세요, 회장님. 나중에 오세요.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2022년도 세입 예산이 2021년 대비 약 31억 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23601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 부담금은 2021년도에 반영되었던 예방정비공사 사업비 1억 3천만 원과 소장 퇴직금 6,300만 원 등 약 1억 9천여만 원이 줄었고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약 1억 1천여만 원이 줄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2021년 당초 예산에는 43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3억 6천만 원만 반영되어 약 2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비 약 3억 4천여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으며 521 시도비 보조금도 약 1억 5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크게 감소하는 관계로 세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도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22년도 총 예산안은 171만 5천 원인데 2021년 대비 17억 2,252만 8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9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옥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도비 1억 1,200만 원, 12억 5,600만 원, 1억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사무관리비, 이공 일반 수용비 안에 그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에 2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2030 공상 시책 업무 추진비는 직제 개편으로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저 아래쪽에 401-01 시설비 691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국가지원 사업에 308-12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고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시비 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에 상품권 발행에 5억 원,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 아래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01 할인 판매 보조금 균특 13억 6천만 원, 도비 2억 400만 원, 12, 19억 3,600만 원 해가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공공배달앱에 201-01 일반 수용비에 홍보비에 1천만 원, 301-12 기타 보상금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306-01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에 6천만 원, 온라인 마케팅 코칭 서비스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307-08 2차 보전금에 소상공인 대출 2차 보전 차액 지급 보전 차액 보전에 16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 693페이지입니다. 308-12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노랑우산희망장려금 지원에 도비 12각 7,956만원씩 해가로 1억 5,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사회적 경제적 육성에 307-05 민간이탁금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에 효율적 에너지와 계단기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 수용비 중에 그 계단기 검사 필증 제작 140만 원, 계단기 검사 현수막 제작 110만 원 해가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차량 및 장비 임차에 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2-03 민간이탁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비 15억 6,520만 원, 시비 9억 8,875만 8천 원, 총 25억 5,39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도비 12천만 원, 국비 5천만 원, 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행복누림문화센터 태양광 설치에 국비 1,658만 원, 시비 2,321만 2천 원, 해가 3,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나 행복 나눔 복지회관 태양광 설치에 국비 1,658만 원, 시비 1,658만 원 해가지고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발전소 지원 사업에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마을 공동체 발전소 지원 사업에 도비 12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그 국산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402-03 민간 이탁 사업비 국산 초등학교 통학로 통신선로 등 지중화 사업에 국비 1억 1,780만 원, 시비 1억 7,670만 원 해가 2억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요거는 국산 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2,480만 원, 시비 3억 9,090만 원 해가지고 총 6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수고 많습니다. 목포의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예, 예산이 반영됐네요. 예, 총 9억 1천만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안전보장금이 빠져있는 그렇죠. 그러면 한전에서도 9억 1천만 원이 배정이 되나요? 한전하고 우리 비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해주십시오. 정부 예산 50%, 시비 30%,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 50% 해가지고 100% 사업인데.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되는 줄 알고 됩니다. 17억 가지고 전체 지중화 사업이 다 됩니까? 예, 그래 지금 한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그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예. 예, 바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도시가스 공급 배관 있죠. 이게 내년도에 경남에너지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3억 원은 고비 발전소 배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옥포에 네. 지금 그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배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네. 옥포에 언제 마칩니까? 옥포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옥포에 마무리돼야 아주 장성포, 능포 이렇게 네.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내년에는 아주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아주보다 옥포가 안 되는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마무리하고 옥포만 그런 게 아니고 장평이나 고현 쪽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다 마무리 지우고 넘어가려면 시간 좀 더 걸리죠. 그 제가 볼 때는 네. 저희가 지금 5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예, 도비하고 12.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을 3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재 아닙니까? 예. 민간 기업이 하지만은 예, 실제는 뭐 전기나 그 뭐 상수도, 수돗물이나 똑같이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유용한 이런 정책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설치하고 나서 우리 그 주거 비용이 대폭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좀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희가 경남 에너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에너지가 그 실제 거제에 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남에 요 서부 경남 쪽을 한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제시에 투입하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남 에너지 전체 1년 사업비를 이거 30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나눠 보면 크게 뭐 적다고는 또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에너지 팀장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에너지 팀장 이진원입니다. 예, 팀장님 그 우리 경남 에너지가 내년도에 옥포 지역에 예산 얼마나 투입합니까? 내년 총 거제시 투입 금액이 48억 중 수소연료 발전소에 25억, 그다음에 나머지 23, 4억 가지고 저희 거제시에 투자하는데 고현지 경제성 미화성 지역이 옥포 지역 외에 고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옥포 지역에 저희가 이월된 사업 4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신규 투자비 5억을 저희가 옥포 일동 지역, 옥포 이동 지역에 국산 초등학교 우편 상단 쪽에 미 공급 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내후년도 2023년까지 해서 옥포 지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년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경남 에너지의 시공 능력이 지금 저희 거제시의 총액 경남에너지 1년 예산 300억 중 우리 거제시에 내년도 50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9개 시군을 평균 내놨을 때 우리 거제시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시공 능력이 경남에너지가 거제시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쳐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결과가 산출되면 더 많이 투입할 건데 경남에너지 시공 능력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지금 옥포에 도시가스 시작된 지가 2016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앞으로 3년을 더한다 하면 도대체 아주 장승포, 능포 지역에는 언제 가스 맛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아주로 넘어가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비를 좀 더 확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거제시는 찔끔찔끔 이 뭐 2억 3억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추경에 예산 반영하시겠습니까? 제가
반영은 요청을 해도 뭐 최종 의결은 의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는 정. 의회에서는 의견을 하죠. 편성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억 3억 하는 좀 우리가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 주거복지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예산 반영됩니다. 이거 2억 3억은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 따라서 조금 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올해는 우리가 소방서에서 대우 서문 입구까지 주 배관을 설치를 우리가 거제 시비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3억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7억을 만들겠네요. 아니 그 도비까지 합쳐서 그런 거고. 아니 2억 거제... 3억은 도비인데 이제 그게 그 비경제구역에 도시가서 가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제 이제 경남 에너지를 위해서 거제 시민을 위해서 한 거는 이제 별도의 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추경에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업무 보고서 49페이지하고 예산서 691페이지 지역 사랑 3분권. 예, 거제 사랑 3분권. 네. 예. 과장님, 업무 보고서에 보면 이 이제 판매 목표액을 상당히 이제 늘려 잡았습니다. 네. 예. 2021년도에 1,05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확실하게 이게 우리 지역에 풀리면 뭐 큰 도움이 되죠. 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리 거제 경기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뭐 부작용이 생길 것도 있고 또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또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은 어떤 재화 그 상품권을 많이 팔다 보니까 재화 용역 운영비 그 교환 없이 그냥 그 상품권을 할인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법 유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게 깡이죠 깡이요 환전하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얼마 이상 되는 자기들이 가맹점에서 예. 평상시에 환전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우리가 농협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네. 수력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이 상품을 요 2020년도에 611억을 낸 이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60-70% 정도. 60-70%. 네. 그럼 맞습니까? 90%. 90% 이상 회수. 90% 이상 됩니까? 네. 그 90% 이상 중에는 깡 예상되는 깡으로 유통했던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그건 몇 프로라는 정도 보고 계십니까? 몇 프로라고 추정하기는 참 어렵고 예. 계속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해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정확하게 또 우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뭐 짐작으로 이제 하는데 물론 2021년도에 1,050억 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또 얼마나 계획을 하십니까? 내년에 저희들은 1,200억이 2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네네. 사실 이게 할인 보증금을 우리 시비를 부담하든지 정부에서 부담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는 연초부터 8% 정도 판매 예정액의 8%를 내려보냈는데 네. 올해는 예산 좀 깎여가지고 4%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라도 계속 내려오면은 우리가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예, 판매를 예. 계속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어렵다면은 시비만 너무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판매액을 줄이 할인율을 높인다면 몇 프로까지 할인율은 정부에서 볼 때 10%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10%까지 지금 네. 우리 10 그 명절 전에는 10% 그 외에는 5%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은 10%씩 계속 해 왔습니다. 예, 아 모바일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지금 현재 보면 뭐 주류와 모바일 합해서 16,000곳 정도 가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데. 근데 그 중복이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중복된 부분도 있. 네.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거제시 소상공인 13,108 2019년도 기준으로. 예, 예. 군대 나와 있습니다. 아, 지루와 모바일 이거는 중복이나 계산이 그렇게 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 691페이지에 보면 거제 사랑 상품권하고 그 밑에 지역 사랑 상품권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틀린다는 얘기죠. 예산서 691페이지예요. 위에 20억하고 밑에 예 거제사랑상품권과 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위에 거는 우리 선수 우리 시비를 좀 더 얹어놓은 것이고 예 밑에 거는 국비 보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옷보시마 예. 사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제 발행 판매 금액이 많으니까 이제 일반 운영비는 그 뭐 할인 판매 보증금이나 뭐 대행 수수료 이런 게 있다 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사랑 3분권이 거제 지역 내에 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또 판매 금액을 늘려 잡았는데 이만큼 또 혹시 많은 금액을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 분명히 불법 유통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은 좀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들도 하지만 중앙에서 하라고 내려오고 1년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 예. 1년에 두 번 예. 예. 그거하고 이제 제도도 좀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중앙하고 지금 예, 하고 예. 자꾸 대책은 수립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뭐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이 뭐 또 힘을 얻게 하려면 우리 또 생활경제과에서 좀 많은 도 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뭐 거제사랑 상품권을 비롯해서 뭐 다른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좀 더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예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방금 김동수 의원께서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우리 국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에 보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34조로 정액이 되어서 이렇게 통과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두세 배로 증액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가 예산이 34조나 이렇게 증액이 돼 있으면 결국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원금이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품권이 작년 또 대비해가지고 올해 행안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50% 조금 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스에는 34조로 이렇게 이제 되었다라고 뉴스를 제가 잘 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상 상품권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특별히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것만큼 내려오는지 아니면 강제 배분이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배정이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보다는 어떤 판매 가능액이라든지 그렇죠. 도 단위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 판매처가 있으면 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이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빨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제로페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보면은 뭐 앱
배달앱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가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같이 연계해서 배달앱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그제차랑 상품권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은 배달앱하고 모두 함께 될 것이다. 얼마 전에는 이제 뉴스에서 소상공인들이 음식값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그 배달로 나가는 돈이 상당하게 나간다. 한 30% 이상 나간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 모바일 상품권이 함께 이제 좀 연중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제공되어야지 공공 플랫폼도 같이 함께 배달앱도 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거제 시민들도 혜택이 되고 소상공인들도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많이 매출이 증대되는 이런 게 뭐 선 기능이 이렇게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 뭐 거제사랑 상품권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2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보고에 돼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게 있고 또 51페이지도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이제 4억 원 정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업무 보고에 돼 있고 예산서에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홍보라든지 전보 경영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품 포장 용기도 되어 있고요. 뒤에도 보면 물론 이제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배달 용기 지원 이렇게 이제 1억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이제 물론 가장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배달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자꾸만 지원해 주다 보면 결국에는 환경 쓰레기만 이렇게 양성하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배달 이렇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 해도 이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뭐 진출입로를 좀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품 포장 용기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56페이지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보급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지원 사업도 있고 뭐 마을 공동체도 있고 미니 태양광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 유휴 시설에 뭐 7천만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건물 지정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산서 687페이지 이렇게 쭉 뒤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 보고에도 되어 있고. 사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목요. 민간 지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698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해서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유휴 건물 뭐 창고 이런 데 지금 업무 보고는 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있습니다. 신규로 시작해 보려는 사업인데. 예, 예. 이게 국비요. 예, 그렇죠. 국도비 이렇게 해서 네. 12천만 이렇게 돼 있는 이 네. 건물을 어떤 건물이다 하는지 뭐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건물이 정해져 있는지 이거는 공모를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공모를 아, 거제시에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예. 아, 그럼 건물이 몇 동 정도 할 예정입니까? 그게 이제 그 건물의 어떤 발전량이 얼마나 될 수 있을랑가에 따라 틀린데. 네. 한두 동 정도 가능할지 아, 발전량에 따라서 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공무원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예산서 세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태양광 발전 사업 대상지 해서 1,564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해양문화관을 해서 이렇게 어촌 민속전시관, 청순수련관, 아주운동장, 거제스포츠파크, 오프운동장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지역에 782km에 이제 2만 원을 이제 사용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REC 가격이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도 이렇게 한 3만 원 뭐 이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건 이 사용료를 2만 원을 이렇게 징수를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2014년도에 관광개발공사하고 맞습니다. 우리 시하고 그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제 해양개발공사에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2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REC 가격도 좋았고 뭐 한전에서 이렇게 사가는 가격 단가도 좋았지만 지금 한전 단가도 내려가고 REC 가격도 그때에는 10한 6, 7만 할 때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한 3만 정도 같으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계약은 물론 했다라고 하지만 그 물가에 따라서 또는 여기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 너무 과한 이렇게 사용료를 저는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협약을 했고 지금 공사에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의견이 오면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 실제로 사업 수익성이 한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제시에서 사용료를 2만 원을 징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많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내용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퇴직금 역할도 하고 또는 뭐 이제 무료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시자체에서 장려금을 한 1, 2만 원 정도 준다라고 되어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법비하고 이렇게 이제 국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만 원씩 1년간 적립을 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가입만 하면. 이게 중소기업 중앙에서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소상 3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3억 원 연소득이 3억 원 이하 되는 기업이 업체가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많은 중간에 많은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예, 그거를 예.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월 2만 원씩 1년간 적립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적립을 해주고 그러면 실제로 2만 원 정도 해주면 24만 원, 네. 24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에게 네. 이렇게 준다는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10년을 가입을 하면. 퇴직금 이제 쪼로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중간에 과정도 있지만 거제시에 지금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18,169개 지금 돼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몇 퍼센트 정도 가입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까? 지금 도에서 내려온 문서에 보면은 도 단위로 나와 있지 거제시에 몇 명이 했다라고는 아 요거는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예, 아 예 그렇군요. 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자가 예. 나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네네. 내년 아 올해까지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합쳐가지고 그 양이 늘어나서 그런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부담을 하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아, 예산을 편성. 거제시는 99개 가입이 돼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들이 이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이런 가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노후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 업을 하고 나면 다음 업을 할 때 준비 자금도 될 수도 있고 또 퇴직금도 될 수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노란우산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장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거제 상품 왜냐하면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이제 당초에 편성된 거는 2,403억 원이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심의 과정에서 6,053억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됐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30조 규모를 이제 4% 지원해 주면 한 30조 규모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됐다. 뭐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예산서 예산서 690페이지 보면요, 옥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을 제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옥수시장이 옥수시장 올해는 소규모 이게 또 내년 사업으로 또 1억 6,800 또 편성이 네. 됐네요. 네. 이거는 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공중에다가 수증기 발생 장치를 달아가지고 온도를 1, 2도 정도 열하게 하절기에 낮춰주는 그런 올해 사업한 거는 뭐죠? 올해도 옥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저기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시장 중인 팀장 홍성철입니다. 올해 그 옥수시장에 투입된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뭡니까 저 아케이트 옆에 저 빈 공간에 바람막이 철문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그걸 하고 내년 사업으로 또 옥수시장 내년 사업으로는 정발 냉방 장치라고 스모그 포고 있답니까? 공원에 가면은 그런 장치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수시장은 그런 시설보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컨설팅을 한번 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 하고 사실 저도 이제 늘 뭐 고현시장이나 옥포시장 등과 비교해서 이렇게 좀 형평성 맞게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 늘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옥수시장을 근본적으로 이 좀 제대로 된 한번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뭐 우리 많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한번 이 컨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기 시설을 계속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저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옥수시장에 한 거는 이쪽에 백면이 그 막혀 있지 않는데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 부분만 네네. 일부만 비가림 시설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뭐 날씨가 더울 때 좀 뭐랄까요 뭐 물방울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안개가 거죠? 안개가 내려와가지고 좀 시원하게 온도를 준다. 조금 낮춰준다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옥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 아시잖아요 내용 거기 가면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좀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활경제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고 전통시장을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뭐 활성화시킨다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상인들이나 어떤 그 구역의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상 용역에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상인들 일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 대비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필요한 예산 달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저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 장승포 옥수동 일대가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쇠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691페이지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예. 지금 풀 예산인 거죠? 정해진 건 없고 사실 하나는 옥포 중앙시장의 그 불법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그 철거를 자기 동의만 하면은 자기들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면은 1억 원 정도 가지고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1억 원은 풀성 예산이 맞습니다.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두 명이 이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 소방서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 철거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지시를 뭐 했는데도 한두 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이제 그 동의만 되면 우리 11호 출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694페이지 중간에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3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에 1억 5천만 원이 3천만 원 증액된 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가.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공통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교육사업은 그럼 이 3천만 원 증액된 거는 교육사업이 그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은 인건비 증액 부분 또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695페이지 보면 사회적 공동체 육성 사업에 사회적 공동체 민간위탁 교육비 2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하나는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좀 심화 과정이나 이런 쪽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사업은 그 지원센터에 넘겨주고 하나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다른 사업 다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이런 교육 사업 네.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걸 뭐 굳이 왜 민간 사업자한테 줍니까? 이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에 그 교육 프로그램 당연히 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아니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심화 과정 아니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따로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 근데 그 교육이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틀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을 참작해가지고 한 개 사업은 이쪽에다 넣고 하나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시행하는 것을 그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올해도 사업을 자체 진행합니까? 그걸 지금 센터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센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센터에서 이제 너가 센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라라고 하고 그 위에 또 그러니까 이게 저 교육비가 증액됐다는 거에 좀 저는 이거 꼭 필요한가 이런 쪽은 증액보다는 다른 사업을 끌어가지고 여기에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체 육성 교육은 1년 예산 2천만 원 교육비 2천만 원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사회적 공동체 지원이보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육성 사업도 2천만 원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상 보조 사업으로. 그래서 교육비 2천만 원, 사회적 공동체 육성 사업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 것 같은데 다시 그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 원을 증액하는 게 좀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거기에도 2천만 원이 교육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천만 원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거 뭐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697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게 거의 한 절반 이상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 LED 교체 사업이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수요가 줄어서 삭감이 된 네. 부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 마을 공동체 발전소 지원 사업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여기 어딘지 정해졌습니까? 장자마을 해관하고 둔덕체육공원
두 군데를 처음에 한 군데 하려다가 장자마을 해가니 50kW짜리 하려다가 그게 25kW밖에 발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 하나 더 해가지고 그럼 두 군데라는 말씀인 두 군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여기 또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 4천만 원인데 자부담 6천만 원. 이거는 발전해가지고 자기 마을의 기금으로 남는 돈 가지고 마을의 기금으로 써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군데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 그 매번 말씀드리는 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문제 뭐 계속 뭐 사등 사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진행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보고서 4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그 여기 이제 고현동의 이제 환경 개선 사업 하고 거제 고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처럼 거제면 올장도 도시재생하고 연결해서 좀 환경 개선이라든지 네. 경강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잘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55페이지 우리 상문동 송전설로 지중화 사업이기도 저번에 저도 이 지중화 간담회에 지금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아파트 그 할 때 뭡니까 이 변전소 지중화 변전소도 지중화를 하고 있는 이게 그제시에 우리 숙제였습니다. 오랜 숙제인데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예, 특별히 이제 시하고 한전하고 이제 이 뭡니까 이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뭐 좀 잘 방안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네. 좀 행정에서 적극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히 여기도 우리 뭐 저 김도우 위원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네.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말하고 계시지에. 네. 예. 신재생 에너지도 둔등면에 그 4등 둔등면에 좀 지금 공공사업에 지금 되어서 최근에 그 시장님께서 뭐 MOU 하고 하는 뭐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 지금 보급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그 관련 팀장님께서 본께 팀장님을 비롯해서 본께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산서 695페이지에 그 구조라 복합센터 이게 이제 구조라 사랑채 거기 그 공공 요금이지 50만 원 해가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주로 놀이와 문화나 뭐 즐기고 뭐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들어갑니까 이게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696페이지 우리 저 지심도 자가발전관리시설이 그 도서발전시설 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발전시설이 4,000시간마다 한 번씩 전체 뜯어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돼요. 세기가 있는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억 3천만 원 그게 빠졌고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예. 그 한 분이 소장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6,300만 원 그게 지금 하는 게 더 작년에 더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올해는 그래서 이제 몇 년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뭐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예. 또 한 번 더 뭐 한 번 더 뭐 궁금해서 뭐 문의를 해봤고요. 697페이지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 운송인데 무슨 이 배로 이제 여객선을 이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객터널이 위험을 운반이 돼 있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예. 해운 사업법을 허가받은 그 빠지선 같은 거기는 예. 위험물을 실을 수 있도록 뭐 허가를 받은 그게 된다면은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유인 도서에 석유, 연탄, 남목재 펠릿 이제 연료
그러니까 수송돼야 되는 건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도에 카페리 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도에 하프급 카페리 네, 건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연결해서 여기도 우리도 이수도도 카페리 건조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검토를 함께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 한번 해도 가능한데 이수도 예.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예. 이유가 이제 그 LNG 배관망을 설치해 가지고 예. 좀 LNG 탱크를 설치해 놨거든요. 예. LNG 탱크에 실어줄 그 벌크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 유도선 건너다 뭐 실고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선으로 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송 방법이 좀 예. 특별 수단인데 그렇지. 조그만 탱크 같으면 되는데 이건 큰 탱크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698페이지 우리 행봉누림 상문동하고 하나 행복복지관 저 동부면 태양광 예. 설치 사업이 지금 뭐 이 두 개가 잡히는데 시설비에 다른 데도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거,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여기는 빠져서 원래 네 군데였습니다. 아,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인데 이런 체육공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인데 거기는 별도의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고 요거는 우리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뭐 세밀히 좀 봤는데 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뭐 지정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좀 어려운 우리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우리 민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인태님이 질문하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이게 LPG입니까? LNG입니까? LNG라고 설명하시던데 LPG. LPG죠. LPG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LNG라 하셔서 그래서 확인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노재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7쪽에 그 제가 LPG 용기 사용하고 시설 개선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데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것인데 그게 예. 마무리돼가지고 올해는 시행을 안 했고 내년부터 일반 가구 쪽으로 갈 예정인데 이게 50가구만 내려와 신청을 500가구 했는데 50가구만 내려와서 이게 뭐 좀 작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698쪽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내년에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네. 이렇게 이제 공모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앞서 그 699쪽의 그 마을 공동체 발전소 지원 사업의 경우 이제 마을의 유휴부지에 이제 국 도비 12위에 이제 마을 이제 자부담이 이제 60%로 하게 되는데 이 장자 마을 그리고 둔덕 체육공원 두 곳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곳을 한다라는 두 곳 아 두 곳을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머지 60%는 이제 자부담 형태인데 이 사업을 시공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시공은 시공 업체가 태양광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도 두 군데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도비 시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면 마을에서 정하는 겁니까? 자원보조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정하 아, 마을에서 네.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692쪽에 아래 소규모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당초 전년도에서 1억 4천에서 4억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도에서 가내식이 내려오기로는 도비 8천만 원, 12, 1억 2천만 원, 2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뭐 서서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예. 전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상 하려면 전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도비 내려오는 것만큼은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밀리는 사람은 계속 밀리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450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103개 업체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350개 업체를 올해 또 뭐 하면 또 내년에 넘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좀
다음에 그 기회가 된다면 시비를 좀 더 하고 해가지고 여기 남는 거 하고 뭐 다른 또 추가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위에 공공배달 인센티브 직업 얼마 전 이제 소상공인 보호지원조례 개정안 심의 때 네. 충분히 언급은 했는데 지금 우리 가맹점이 공공배달업 가맹점이 한 몇 곳 됩니까? 총 700몇 군데인데 실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400몇 군데 됩니다. 그럼 다시 하면 이제 어쨌든 주로 음식점에서 이거 우리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등록하잖아요. 네. 한 4,600개 중에서 한 2,500개는 이제 민간 배달앱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공공배달앱은 실질적으로 한 470곳 정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네. 의미죠. 네. 그러면 어쨌든 2,500곳 중에 470곳, 2,000곳 중에는 이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예. 그 지금 민간 배달앱에서는 2,500만 원 수익이 있으면 그 중에 한 260만에서 600-700만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예, 예. 이제 그걸 최소화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초기에 어떤 사업을 뭐 크게 할 수는 없고 예. 해보고 이제 조금씩 그 가입률이 늘어나면은 그 사업을 늘려나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가맹점 등록비도 없고 중개 수수료 도 거의 없는 상황이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데 네. 그러면 이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 8천만 원은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업무 보고에는 배달 용기 지원하고 그 전에 말씀드릴 때 네.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예. 배달 용기는 그 집집마다 그 어떤 배달 그런 용기 모양이 다 틀리고 뭐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될지도 우리가 좀 애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 쓰레기만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배달의 인센티브 8천만 원은 어떻든 이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추첨을 해가지고 그게 한 3천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지원을 예,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앱 배달의 인센티브 8천만 원은 가맹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네. 이제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뭐 시상해주는 형태의 인센티브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공공 배달앱 앱을 널리 알리기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이 공공 배달앱이 갖는 이제 뭐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맹비, 중개소수료, 가공비가 없다는 점들을 이제 널리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용자들이지 않습니까? 또 워낙 2,500곳에 비해서 470곳 정도는 적다 보니까 음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또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보여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그 공공의 배달 앱 전 서비스 결제 시스템이 이용자들에게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한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도 이제 따라야 되지 않는가요? 이용객들 예, 입장에서 그니 운영하는 업체에서 예. 지금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을 이제 우리가 별도 예산의 지원 없이 운영업체에서 계속 네. 업데이트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 특별한 건 없는데 향후에 이제 이
가맹점으로부터 조금씩 이용료를 조금씩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은 가맹점에다가 그럼 또 추가로 다른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맹점에게 뭐 광고비도 없고 우리 가입비도 없고 중개 수수료 없다라고 이렇게 그걸... 해서 했는데 그 가맹점에게 업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근데 그걸 물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시가 필요하다라는 저희들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 업체에다 말씀이십니까? 예, 이 배달 앱 결제 시스템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비 지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걸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어떤 가맹 그 사람들한테 그 배달 앱 운영 업체에서 예. 가맹점의 어떤 이용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은 예. 저희들은 가맹점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